네, 안녕하세요. 이지 세무사입니다. 3.3%로 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무신고 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학원 강사 선생님들이 3.3%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 이제 많이 물어보셨던 내용인데요. 종합소득세를 줄이고 싶은데 이제 방법이 있냐 이런 것도 물어보셨고, 이제 근로자가 공제받았었던 그 교육비를 나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또 물어보셨는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만약에 내가 이제 학원을 내려고 한다, 그러면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도 물어보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를 줄이고 싶다, 방법이 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었는데,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는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나 또는 복식부기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장부를 작성을 해서 비용으로 공제를 받으셔야지 되는데, 그때 이제 경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경비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경비로 공제받고자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비품 사용료라든지 복사비나 교재를 구입한 비용, 여비교통비, 차량 유지비, 접대비, 소모품비 같은 경우에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비용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 세법에서 얘기하는 적격 증빙 서류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으로 받으시면 되는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로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생님들은 카드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제 카드로 해서 적격 증빙으로 보관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교육비 같은 경우에 이제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내가 나의 이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대학원을 다니거나 뭐 그런 교육비를 내가 공제를 받으면 안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근로자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3.3%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로자로서 학원에 소속돼서 이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3.3%로 받으시는 분들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는 교육비 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고, 근로소득으로 이제 내가 이제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분들만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다가 이제 선생님이 따로 이제 학원을 내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면세 사업자로 무조건 다 가능한 거는 아니고, 나라에서 이제 인허가를 해주는 학원 같은 경우에만 면세 사업자가 됩니다. 만약에 인허가를 받지 않은 학원 같은 경우에는 과세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수강료의 10%가 부가가치세로 이제 신고 납부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둘 간의 수강료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때는 학원의 설립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법률에서 정의하는 이 학원 같은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결국에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면세가 되는 거고, 인허가 없이 교육용 영역을 제공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만약에 선생님들 중에 무도학원이나 자동차 운전학원 같은 경우를 내고자 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무조건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강사를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사를 두시게 되면 강사한테 또 근로소득으로 공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3.3%로 해서 월급을 줄 수가 있겠죠. 선생님들이 받으시는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학원에서는 이제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도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이 지급명세서가 제출이 되게 되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3.3%를 미리 국가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되고, 나머지를 내거나 내가 납부한 세금 안에서 이제 환급을 받게 되거나 이제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학원 선생님들께서 학원을 내셨어요. 이제 학원을 내셨는데, 만약에 2월 달에
면세 사업장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 사업자는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수입 금액의 0.5%를 이제 신고할 때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면세 사업자로 학원을 내셨으면 선생님들이 반드시 2월 달에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실 때 수입 검토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수입 금액표 검토표를 이제 작성을 할때 학원의 수강료나 이제 학원의 주요 경비도 같이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학원 강사 선생님들을 위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